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니체의 책을 이렇게 다 훑어보면요, 프로이덴샤프트라는 말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딱한 곳이 예외입니다.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그리고, 거기에는 이 라이덴샤프트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덴샤프트는 이것도 이제 뭔가 기쁨도 좋지만, 자기가 막, 어쩔 수 없이 좀, suffering, 겪는 측면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환희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라이덴샤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격정 정도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용어가 함께 등장하는 곳이 뭐냐면요. 1878년에 1권을 출간했고, 나중에 2권을 출간하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그 2권 중에 이제 뒷부분이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또는 뭐, 나그네와 그의 그림자 정도로 돼 있는데, 그 책을 출판한 게 188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882년, 3년에 그 자라투스트라가 출간됐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 어떤 시차를 두고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겨우 한 3년 정도?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절, 37절인 아포리즘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일종의 격정 예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음울한 자들과 철학적으로 발 없는 도마뱀들은 세계 존재 전체의 성격을 고발하기 위해 인간 격정의 무서운 성격에 대해 말한다. 격정인데요. 그 격정이 무섭대요. 그죠? 사람 아까 이제 그 성욕이나 무슨 분노, 기쁨 여기 날뛸 때, 기쁨이야 좀 덜하겠죠. 파괴적인 성격이. 하여튼 날뛸 때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그 행동 엄청 무섭죠.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해 말을 하면서 세계 존재 전체의 성격을 고발한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도 인간 격정이 그것의 축소판이다. 세계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도 사실은 인간 격정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 라고 고발한다는 거죠. 자, 근데 앞부분, 너희 음울한 자들. 영어로는 이제 멜랑콜리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는 좀 그렇진 않습니다. 독일어로는.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발 없는 도마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발 없는 도마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종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발 없는 도마뱀이란 말을 어떤 맥락에서 썼을까? 그걸 좀 추적을 해봤더니 그 전해, 79년에 이런 노트를 남겼더라고요. 발 없는 도마뱀. 이게 제목이고요. 그러나 너희의 어두운 방에 사는 것은 필경 너희 눈에 좋다. 그것 때문에 너희를 꾸짖을 권리를 누가 가졌겠는가? 자, 이 너희라는 건발 없는 도마뱀을 가리키겠죠. 그럼 특징이 뭐냐? 어두운 방에 살면서 눈이 어두운 그런 존재를 발 없는 도마뱀이라고 이제 불렀다. 아마 그 종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꾸짖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두운 방에 사는 게 눈에 좋을 뿐 아니라 아마도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눈을 눈이 밝지 못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바로 이제 그 맥락으로 이 표현들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울한 자들과 철학적으로 발 없는 도마뱀은 상당히 비슷한 뜻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인간 격정의 무서운 성격. 마치 격정이 있었던 곳 어디든 무서움도 있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격정 자체가 지금 무서움하고 연관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음울하고 또 철학적으로 잘못 보는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서 또 마치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무서움이 그 격정에 연동되어 있는 이런 종류의 무서움이 항상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듯이 너희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리고 너희 자신과 교육받아야 하는 자들을 관찰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너희 자신이 격정을 그런 괴물로 자라나게 방치했고 그 결과 지금은 격정이라는 말만으로도 벌써 너희에게 공포가 덮친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했다. 자, 이때 작은 게 뭘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결과로 그 자라나게 방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작은 것이 이런 괴물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그 씨앗 같은 걸까 생각해 볼수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아마도 이제 격정의 좀 세부사항, 세부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그런 거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이 소홀히 함으로써 작은 걸 격정을 괴물로 자라나게 방치했다. 거꾸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건 작은 걸 소홀히 하지 않는 거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작은 걸 소홀히 하는 것과 뭘 잘못했냐면 너희 자신과 교육받아야 하는 자들 이걸 관찰하지 않았다. 자기를 관찰하지 않고, 이때 교육받아야 하는 자들은, 결국 뭔가를 배워야 하는 미숙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 미숙한 자들은, 이 초고를 또 이제 보니까, 애들이라고 돼 있어요. 아이들. 거의 뭐 비슷한 뜻이죠. 근데 아이들 그러면 너무 이렇게 그 나이하고만 관련되니까 그 말고 그 몽매한 자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더 배워야 하는 그런 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로 이제 갈아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교육받아야 하는 자들 이 교육받아야 하는 자는 잘 교육하면 잘클수 있겠죠. 바로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 격정이라는 말만으로도 공포가 덮친다. 근데 격정, 무서운 거. 그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격정에서 그 무서운 성격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격정이 파괴적인 급류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은 너희에게 달려 있었고, 또 우리에게 달려 있다. 너희에게 달려 있었고,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건 과거고, 여긴 현재거든요. 너희에게, 과거에 잘못해서 너희 음울한 자들, 철학적으로 발 없는 도마뱀들, 너희가 잘못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제 니체와 같은 위치에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니체와 그 친구 동료 자라투스트라와 친구와 제자에게는 그걸 예방하는 일이
아직 현재의 과제로 남아있다. 자, 뭘 해야 되냐면, 격정에서 무서운 성격을 제거하고, 네, 그 격정이 파괴적인 급류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 일이.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두 가지인 거죠. 무섭지 않게,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든 잘 키우면 된다라는 거죠. 괴물로 자라나게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괴물이 아닌 다른 걸로 자라나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 파괴적인 급류, 얼마 전에도 우리 폭우 때문에 많이 시달렸죠. 바로 그 폭우가 형성하는 그런 급류, 이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다음 이어서 보자면요. 자신의 실수를 영원한 숙명으로 부풀려서는 안 된다. 이것도 재밌어요. 자신의 실수. 이 자신의 실수는 너희의 실수죠. 여기서. 근데 그 너희가 그다음에 우리에게 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과거에 하지 못했 어떤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겠다,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자신이란 말은 결국은 너희와 우리를 합치는 인간 또는 인류의 그 작업, 과업 그걸로 이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간이 자신의 실수를 영원한 숙명으로 부풀려서 안 된다. 이 숙명은 격정은 무서운 거고 공포스러운 거고 그래서 파괴적인 급류가 되어 인간을 덮치고 휩쓸어가는 거다라는 그 특징입니다. 그렇게 부풀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인류의 격정을 모두 환희로 완전히 바꾼다는 과제에서 성실하게 협력하려 한다. 격정을 환희로 완전히 바꾼다. 이게 여기서 또 봐야 되나? 바로 아까 영어나 프랑스어 제목 번역에서 확인했던 그 작업인 거죠. 격정 라이덴 샤프트 그거를 프로이덴 샤프트로 완전히 바꾼다는 과제.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고 인류의 과제고. 거기에 너희에게 성실하게 협력하겠다. 그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절에서 개진하고 있는 그 과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한 3년 전에 요런 그 작업을 했던 니체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문을 많이 다루진 못할 거고요. 시간 보니까 조금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형제야, 내가 하나의 덕이 있고 그것이 너의 덕이라면 너는 그것을 누구와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제 어떤 주석, 해설하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형제야 하고, 이그 절은 그 온통, 니체가 자신의,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자신의 친구와 제자에게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되게 딴 사람들에게, 뭐 시장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한 경우가 많아요. 몸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배우 세계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도, 등등. 덕의 그 강좌에 모인 청강생? 수강생들에게도, 등등.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형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 전체가 모두 자기의 같은 부류
자라투스트라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의 덕이 있고 하나의 덕.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덕이 있고 그 덕을 그 너의 덕이라면,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하나의 덕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덕이 아니다. 덕이란 말에 대해서는 앞에 덕의 강좌에서 이제 내용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덕이 서로 다투는, 시기 질투하면서 다투는 장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덕은 나의, 어원적으로 탁월함,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힘, 이런 것하고 이제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 선택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소 5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띠박질밖에 못하는 토끼랑 나무 타는 것밖에 못하는 원숭이랑 이거저거 다 잘하는 여우랑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뭐죠? 사자였나? 뭐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스토리 좀 달라도 하여튼 이해는 해주세요. 하도 오래돼서. 이 하나의 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끼는 달리기밖에 못하니까 열라 뛰어서 도망갔죠. 원숭이는 또 마찬가지로 열라 나무 위로 이제 올라서 도망갔고. 근데 이것저것 많은 걸할수 있는 여우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사자한테 잡혀 먹혔다. 뭐 대략 비슷한 얘기들 많을 겁니다. 바로 이 하나의 덕을 강조할 때 니체가 염두에 두는 게 이제 그와 좀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나만의 덕, 나만의 장점, 나만의 특기, 그런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덕하고 도덕이 연관된다, 그 말씀을 여기 이야기할 때, 이 도덕과 생리학 이 노트 구절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도덕이라는 게, 니체한테는 힘의 문제입니다. 관념의 문제, 이 생각의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앞서 좀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속해 있는 민족 또는 부족에게는 그들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됐던 그런 것들을 선이라고 부르고 그걸 취하는 것, 자기가 이제 갖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 이걸 덕이라고 부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도덕은 니체가 도덕을 비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덕 그리고 뭐 도덕 이런 말을 할 선악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니체는 당대에 통용되고 있던 그리스도교의 선악, 그리스도교의 도덕, 그리스도교의 덕 이런 것들을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또그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그런 종교뿐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당대 유행하던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그 언론 또 교양 그다음에 뭐 국가 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당대 통용되던 일종의 도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판한 거다라고 봐야 되지, 모든 도덕, 덕, 선악, 이걸 비판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맥락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 나의 장점, 나의 재주, 나의 특기,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여기선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분명 너는 이 덕을 이름으로 부르고 어루만지려 한다. 너는 이 덕의 귀를 잡아당기고 노닥거리려고 한다. 이 약간 짚고 갈 뉘앙스가 있어서요. 이게 서양 맥락에서 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굉장한 친근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이 아니라 기븐 네임, 으로 부르는 건 되게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는 좀 짚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루만지려고 한다. 그다음 귀를 잡아당기고 노닥거리려고 한다. 이것도 이제 그 어떤 친밀감의 표현 형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너만의 덕인데, 그런데 봐라. 지금 너는 이 덕의 이름을 민중과 공유하고 있고, 너의 덕과 더불어 민중과 가축대. 가축대란 말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보단 어떤 그 너와 나와 쟤와 다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그 얼굴이 구별되지 않고 서로 식별되지 않는 그런 무리. 양떼가 있으면 그 양떼 하나하나 구별 안 되잖아요. 그런 물론 이제 그 양치기는 구별하겠지만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이제 때라고 하루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중과 공유한다. 그러니까 이 민중, 대중, 도, 그 이름을 알고 있다. 부른다. 자, 이게 이름을 공유한다라는 게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덕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거에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준으로 이 덕이 퍼퓰러, 일반화되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이 너와 함께 둘다 민중이 되고 가축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자기만의, 자기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고 모두가 마치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자신의 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되는 상황. 이제 거기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가 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게 되는 나만의.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지점쯤 가면 사람들이,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야 더 맞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겠죠.
그런 상황까지를 지금 요세 줄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덕과 더불어 라는 표현, 미 다이너 투겐트라는 표현인데요. 이 미트라는 게 보통 함께 또는 이게 영어의 위드라고 했잖아요. 위드. 수단, 뭐 이런 정도 그 의미를 가장 많이 가져요. 근데 여기서는 덕의 이름을 민중과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 너와 너의 덕이 모두 민중과 떼거리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좀 원문을 보면 해석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세 줄의 상황, 덕이 하나고 그것만이 너의 덕이고 그 경우라면 남과 공유하는 게 아니지만 남에게 특히 이제 민중 또는 대중에게 그것이 공유되면 결국 너만의 고유성도 상실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좀 한마디로 재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라는 경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봐야 할까? 물론 이제 니체는 자존심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쓴이 자라투스트라를 사람들이 뭐 몇 줄도 이해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지금 이그 맥락은 그런 사고방식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민중이라는 이 표현이 이 민중은 폴크거든요. 그 시장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그 사람들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민중과 공유하는 상황과 민중이 아닌 여기 이제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친구 어떤 같은 그 부류하고 공유하는 상황 이거는 구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형제 그리고 이 자라투스트라가 앞으로는 민중에게도 이 시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의 앞으로 말하게 될 함께 수확할 창조할 그런 사람들 하고 공유할 때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로 가기 시작하면 또 내용이 한 단계 바뀌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추는 게 오늘은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때보다 약간 한 5분 정도 일찍 끝냈지만 여기서 우리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